언제나 받기만 해. 나도 갖고 싶은데, 갚아야 하는데, 이런 마음 전할 수도 없고. 감독님한테 강하게 어필해, 민수지로. 어떻게 그래? 주인공인데 왜 못해? 왜 그래야 돼? 듣보잡 신이 나냐. 드라마 성공할 것 같아. 나도 바로 주인공 캐스팅됐어. 감독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. 한다고 했으면 약속 지켜야 하고. 의견 관철 안 되면 판 뒤엎는 배우가 한둘이야? 단등명이야. 충분히 삼촌이겠다. 했었어. 삼촌 고집 세, 누구보다. 몇 살이게? 스물 만 나이. 극중에서 그럼 결혼하는 거야? 짱나 정말. 내가 받아들였듯이 누나도 그냥 지켜봐. 지켜보기 싫은데? 그럼 몇 달간 신경 끊고. 그런 애랑 하면 같이 격떨어져. 태어나면서부터 주인공 없고 이제 결과 좋기만 바래.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. 이리 생각하자. 하늘이 다 주지 않는다고. 오롯이 다시 없는 서방이었지만 한 해도 못 넘겼어. 애틋한 부부로 백년애로 병행하기는 어려운 게야. 아버님하고도 정이 각별하셨지요. 그래서 아버님도 남다른 인연이었지. 전생에 아버님 혹 만나시면 좋으련만. 예. 잠깐요. 형이 준 화장품 발랐어요? 아직 못 발랐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피부가 좋아? 향은 맡았습니다. 배고파서 잠이 안 와. 뭐 하나 시킬 건데 치킨 좋아하나? 닭. 빈속으로 내일 아침에 운동 어떻게 해? 예.